뭐 또 이것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슈 잘 잡았네요. 우주항공주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또 들썩들썩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다누리호 이제 발사를 또 임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해서 그 기대감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달에 발을 디딘 건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8월 3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뒤면은 발사가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발사된 이제 발사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사체 개발은 이제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호 2차 성공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어서 이번에 다누리가 발사가 되니까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발사 4개월 후에 달 주위 궤도에 진입을 하고 1년간 달의 탐사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호와 다누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누리호는 발사체 자체를 의미하고요. 다누리는 발사체에 실리는 탐사 위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누리호에 다누리를 탑재해서 날리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누리호가 그 정도까지 기술은 아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기술을 좀 빌려야 됩니다. 미국의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팔컨9이라는 발사체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이번 달 탐사선은 2013년 달 탐사 연구에 착수한 이후에 10년 기간이 걸렸고 이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기대감에 또 정부마저도 지금 강력하게 좀 지원하는 분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책까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현 정부는 우주항공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요. 우주항공 내년 R&D 예산 8,392억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비 13% 증가했는데 지금 정부는 예산을 좀 줄이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의 예상을 책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사체 고도화라든지 뭐 위성 항법 시스템, 뭐 위성에서 뭐 어떤 지역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이런 기술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의 그 논란은 있어요. 경남과 대전에서 유치전이 치열해서 어디에 설립될지 이게 빠르게 결정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만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는 이 우주항공청도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주항공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또 이쪽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민간 위주로 개발을 주도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가 주도로 개발하면 뭐 비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간 주도로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성장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고 또 우주항공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주가 대표적인 성장 섹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올라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성장주가 많이 빠 졌던 만큼 성장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튈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주도 고점을 치고 다시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주는 두 종목 정도인데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대표 종목이죠. 우주항공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기와 우주선, 위성 발사체, 부품 설계 제조업체입니다.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한 300개 기업이 27만 개의 부품을 납품했는데 이걸 다 완성시켜서 조립시킨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로의 지원들도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탄력적인 종목을 보시면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부품의 가공과 또 조립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실적은 당장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전 세계 주요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우건설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컨소시엄을 또 출범시켰기 때문에 또 UAM 부분에서 또 모멘텀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두 종목 모두 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조금 주춤한 느낌은 있군요. 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또 분석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주가 보통 보시면 그 발사한 2주 전부터 한 2, 3일 전까지는 좀 강하다가 발사가 됐으면 그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기대감 실현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충분히 천천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8월 3일 발사된 이후에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올해 말에 한번 매수하셔서 뭐 다음 달 초에 매도하든지 뭐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건 없다라는 말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